이른바 셉테드라고 불리는 범죄 예방 디자인은 도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동작구 범죄 예방 디자인이 마을 단위로 계획했던 방식에서 도시 틈새 공간마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동작구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신대방 1동을 시작으로 모든 동에 적용됐습니다.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노량진 학원가 등 지역 곳곳이 변화했고 동작구는 범죄 예방 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도 뒤따랐습니다. 밝아지기만 해도 조금 가게 되고 그쪽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도심 곳곳에 적용돼 익숙해진 동작구 범죄 예방 디자인이 다시 한번 진화를 꾀합니다. 마을 단위로 계획해 적용했던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시 틈새 공간으로 취약 요소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동작구는 오는 12월까지 상도 1동과 대방동 등 8곳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투시형 담장과 조명 난간, 안전 울타리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동네마다 틈새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차단해가지고 보완을 해주는 게 잠재적 범죄 발생을 뭐 선제적으로 이제 좀 개선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사업 방법론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맞춰간 거죠. 지금까지 마을 단위의 밑그림을 그려온 동작구 범죄 예방 디자인이 틈새 취약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주민 안전 체감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